그 영화가 나온과 동시에 언제 있을지 모를 뮤지컬 드림 걸즈를 위한 오디션 준비를 그때부터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해 보세요. 지금 17, 18인데 27, 28이 됐어요. 지금부터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3시간씩 투자를 하세요. 어디 신춘수 흘린 땀의 정직함을 잘 아는 홍지민의 뮤지컬 철학엔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어머니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홍지민 배우님 그런 거 긍정 파워? 아, 저 머릿속에 이렇게 탁 나와요. 제가 평소에 실천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실천을 잘안 했었던 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실천해야겠다고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일주일에 다섯 군데의 복지관을 돌며 민요 강연을 하십니다. 환갑이 넘어 장구와 춤을 배웠고 20년 동안 민요 강사로 활동해왔음에도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엔 국악 지도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자, 시작! 딸들은 이제 그만 쉬라며 말리지만 여든이 가까운 어머니는 지금도 시간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습니다. 홍지민이 늦은 나이에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뮤지컬에 뛰어들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엔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악착같이 버텨낸 어머니의 끈기와 그 어떤 고난에도 웃었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고 자랐기에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엄마가 몸이 이렇게 편찮으실 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 내가 정말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15년만 젊었으면 이런 얘기 하실 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아, 우리 엄마가 정말 우리 키우느라고 고생 저렇게 안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좀 더 일찍 이 일을 시작했으면 엄마의 꿈을 좀 더 원없이 펼치셨을 텐데 우리 키우느라 조금 너무 늦게 시작하신 건 아닌가.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느라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오신 걸까요? 또 봐도 떨려, 또 봐도 떨려. 옛날 건데도 떨려. 제15회 한국 뮤지컬 대상 여우주연상. 떨려, 떨려. 드림걸스의 홍지민. 모진 세월, 눈물을 삼키며 악착같이 키워낸 어머니의 든든한 결실, 막내딸 홍지민. 너무 울었어, 저때. 많이 울어서요. 그리고 뒤늦게 시작해 바닥에서부터 노력해서 얻은 홍지민의 결실, 뮤지컬 여우주연상. 부딪혀서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홍지민에게도 인생 최고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잘생긴 신랑 고맙습니다. 해마다 맨날 왔는데 드디어 받았어요. 창원에 계실 때라 어머니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딸의 수상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길게 얘기해서. 하지만 전 앞으로 계속 꿈꾸겠습니다. 여러분도 꿈꾸시고요. 감사합니다. 저 엄마 얘기를 안 했네요. 너무 미안해. 죄송합니다. 뭔 미안해. 나 실 죄송합니다. 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최고지 뭐. 아이, 그래도 엄마 삐졌어.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최고지. 가까운 사람 하게 돼 있어 그렇게. 그냥 이해해. 이해해요? 네. 야, 우리 엄마 이렇게 마음이 넓으셔. 항상 엄마는 그런 것도 이해하고. 엄마야, 나는 엄마. 엄마야. 어떡해. 엄마지, 엄마.
엄마지? 엄마지. 그래. 엄마야. 엄마야. 그래. 자식을 위해서라면 평생 조연과 단역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식들은 빛을 받으며 무대에 오르고 주인공이 되어 박수를 받습니다. 홍지민의 뮤지컬에 담겨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 그것은 그녀의 영원한 여우주연상,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동에 살고 있는 박영순이, 종로 상가에 살고 있는 차금순이, 마포에 살고 있는 임성님이, 야, 나는 김유옥이에요. 김유옥인데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적시로 연락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